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의 말씀 가지고 성령 충만의 역사 여튼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온전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되었고 성령 충만의 역사로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었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역사, 승리한 신앙생활의 비결은 첫째도 성령 충만이요, 둘째도 성령 충만이요, 마지막도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전병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교회에 큰 붕이 다 오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고 난 다음 나가서 설교를 할 때 그날 하루에 남자 어른만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주 앞에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성인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마 그날 말씀을 듣고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은 여자와 아이를 포함해서 2만 명이 넘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놀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절입니다.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 위대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감옥에서 베드로를 끌어내서 물어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을 세우고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답변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담대하게 계속하여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권자들의 버린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털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상 많은 종교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오면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되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의 모든 종교가 잠시 마음의 위안을 주지 몰라도 진정한 구원을 가져주지 못합니다. 영생을 가져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가져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별로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하고 무엇 하나 잘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다가 논리정연하게 담대하게 말씀 전하는 것을 듣고 놀라서 그들을 잠깐 내보내고 대책을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결론 지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래서 그들을 불러내서 그들의 경고합니다. 4장 18절 21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천하 우주만물을 다스리는 놀라운 권세를 갖고 계신 위대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은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위대한 권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아까워 더러운 원수와의 물러가라 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가능한 자들은 물러가라. 예수로 물리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기적이 임합니다. 치료가 임합니다. 용서가 임합니다. 회복이 임합니다.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 절망을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말 때 우리가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갖게 되고 성령이 말 때 우리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배에 선포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이 말 때 우리는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노회나 먹고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들이 성령 충만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기사와 예적이 나타나야 되고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저들이 너무 감사해서 받은 바 은혜를 서로에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나 혼자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내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들이 축복받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가난한 자를 섬겼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돌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교회 내 궁핍한 자가 없었더라. 사도행전 4장 33절로 35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초대교회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그들은 아낌없이 나누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교회를 비교해서 우리 교회 오늘날의 교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랑의 나눔 실천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대형교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큰 축복을 받았는데 교회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었는데 우리 교회는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우리의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그 일에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작년 말에 또 2차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56억의 기금을 어려운 성도에 나눌 수 있게 되었는데 더 많이 나눠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이 섬겨야 될 것입니다.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움 가진 자연자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러시아가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교회가 부유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나누지 못하니까 결국 가진 사람과 가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이름을 가지고 선동했습니다.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사람의 것을 빼앗아 모두에 공평하게 나누어 갖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든 자, 그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러시아를 무너뜨렸습니다. 소련이 공산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눈 그 나눔이 진정한 나눔이고, 억지로 가진 사람에서 이것을 뺏어 나누는 것은 공산주의인데, 결국 공산주의는 모두를 가난과 저주로 몰아넣은 그런 실패한 잘못된 이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74년 지난 후에 소련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1993년부터 2년 동안 매 6개월마다 들어가서 신학교 강의를 했는데, 그 당시 소련 사람들의 한 달 생활비가 20달러입니다. 우리 한국 2000달러 할 때 20달러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 두 끼만 먹습니다. 딱딱한 빵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먹는 것이 그의 식사의 전부였습니다. 점심은 건너뛰고 아침에 딱딱한 빵 하나 먹고 저녁에 하나 먹는 것이, 그것이 하루에 그들이 먹는 식량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자살하게 하겠다는 공산주의가 모든 사람을 가난과 저주로 몰아넣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나눌 때 진정한 나눔과 섬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힘써 나눠야 합니다. 더 섬겨야 됩니다. 교회 내 가난으로 인해서 고난당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열심히 실천해서 위대한 부흥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누면 더 주시고 나누면 더 주시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있는 한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 것 같이 우리가 자꾸 퍼서 나눠줄 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늘 차고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받은 인생을 살면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너무 고통당한 이웃들을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아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나누고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성령 충만의 결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6장 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얼마나 놀라운 부흥역사가 일어났든지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잡아놓던 제사장의 무리들도 말씀 앞에 복종해서 너도나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교회로 몰려 들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가정에서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만들어주시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에서 복받은 인생을 살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고 권능 받아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견일꾼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재직을 세울 때 세우는 기준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교회가 부흥할 때 섬기는 일에 문제가 생겨나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직을 세웠습니다. 재직은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운 일꾼들입니다. 교회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다 짊어지고 해결하는 분들이 교회 재직인 것입니다. 어떤 재직을 세웠느냐? 성령과 지혜 말씀으로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를 재직으로 세웠습니다. 성격이 모나고 늘 부딪히는 사람은 재직에서 제외되고 그들이 성령하고 변화돼서 온유와 겸손을 무장하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 교회를 섬기는 재직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일곱 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에서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가 성령에 사로잡혀 말씀을 전할 때 누구도 그의 말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할 때 영광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1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양심에 찔려서 귀를 막고 돌을 들어 그를 돌로 쳐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는 교역상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얼마나 그 담대한 말씀을 전했든지 그 말씀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양심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귀를 닫고 돌을 던져 그를 죽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하여 담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물러갈 것입니다. 치료와 표적과 기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평범한 한 집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이렇게 큰 권능을 했는데 우리 모두가 그 같은 권능의 사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첫째 요들이 되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으면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권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라고 해서 이 말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는데 폭발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 같은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주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데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투스라고 해서 순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목숨 내놓고 보험을 전하는 순교자 같은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서 순교자적 영성을 가지고 힘써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사랑을 지켜나가는 주님의 결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 감독이 있습니다. 서머나교회 감독이었는데 이 폴리캅 감독이 그 지역에서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그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머나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를 붙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무장한 병사들이 그를 체포하러 왔을 때 폴리카 감독이 그들에게 음식을 차려주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음식을 차려주면서 음식을 들고 계신 동안 난 좀 기도를 할 테니까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내게 한 시간만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두 시간이 지나도 그 기도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가 순순히 그들에 이끌려서 원형 경장에 끌려 나갑니다. 많은 관중 속에 기독교인이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강건하여라, 남자답게 행동하여라. 폴리카 감독님이 나이가 많고 또 그 지역에서 제일 존경받는 그런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총독이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석방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욕하라. 말을 했습니다. 이때 이 폴리카 감독이 역사에 남는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내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총독이 로마의 신으로 추앙받는 황제에게 맹세하라고 다시 명령하면서 내겐 맹수들이 있다. 내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너를 그 우리 속에 던져버릴 것이다.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폴리카 감독이 말합니다. 맹수들에게 던지십시오. 그 경기장에 모인 로마인들이 소리쳤습니다. 맹수에게 던져 그를 죽게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총독이 다시 말합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너를 불태울 것이다. 그러자 폴리카비 다시 태나게 말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다 소멸되는 불을 가지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악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다가오는 심판과 영원한 처벌의 불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지체하십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내가 불을 견딜 수 있게 하실 뿐이 또한 내가 움직이지 않고 장작돔 위에 남아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폴리갑을 장작돔 위에 기둥에 묶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하늘을 바라보며 이같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영과 육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고 그리스도의 잔안에서 순여자에 포함되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계시하셨으며 성취하신 대로 이제 부여하고 받으실 만한 제물로 순교자들 가운데 저를 받아 주옵소서. 불을 붙이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바람이 불더니 그 폴리갑을 주변을 둘러싸서 불이 그를 덮지 못하고 불을 그렇게 폴리갑을 둘러싸고 있고 그를 태우지 못했습니다. 그를 보고 로마 총독이 분노하자 그 옆에 사형 집행관이 칼로 사정없이 그를 마구 찔러서 온몸이 칼자국이나 피를 쏟게 되었습니다. 그 흘린 피가 얼마나 쏟아졌는지 타오르던 불이 꺼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체를 다시 불속에 던져 태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와 같은 순교자들의 피에 도단한 인류 구원의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폴리카 감독은 86평생 내가 한 번도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신 적이 없고 나에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주는 순간까지도 담대히 믿음을 지켰어. 그의 그 순교의 모습이 기록으로 남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의 죽음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순교자의 영성을 본받아서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힘써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헌신하며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권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두에게 어떤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가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마지막도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권능받아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사랑과 충성, 헌신 주님 앞에 다 바치는 주님의 견인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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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